주빌리 기도회 매달 첫 번째 목요일에는 북한의 정세를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같이 생각하는 정세와 기도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지혜가 이 순서를 맡고 있는데 저는 유관지 목사입니다. 지난 2월 첫 번째 목요일에 2월 6일이죠. 이 순서를 인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월에는 그 북한이 아주 큰 명절로 여기는 양대 명절이라고 그래요. 광명성절, 김정일의 그 생일이 있습니다. 그럼 아주 요란한 그 경축 행사라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올해도 그럴 것인가 궁금하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좀 이렇게 그 광명성절, 김정일 생일이 조금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뭐 경축 행사들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요란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2월 8일은 그 북한의 건군절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군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이제 여러 번 날짜가 이렇게 2월, 4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2월 8일로 지키는데 그것도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북한도 때로는 이성적이기도 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사흘 전에 이 방사탄 두 발을 이렇게 그 저기 이 발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단거리 뭐 이렇게 그 미사일로 그렇게들 그 추측을 했는데 방사탄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김정은이 그걸 갖다 이렇게 원산에서 참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경우에 맞는 일입니까? 지금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한의 혈맹국인 중국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피를 나누어 받은 우리 남한도 지금 아주 이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방사탄을 발사하다니 아, 북한도 때로는 그 이성적이구나 했던 것이 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그 경우가 없는 이 북한, 이게 참 경우를 가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그다음에 그 행동도요. 그 이제 그 남한 정부가 거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니까는 또 아주 뭐 그냥 그 강력한 그 뭐 그런 나주고 언사를 동원해 가지고 남한 정부를 갖다가 이렇게 비난을 하고 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방사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죠. 그리고 또 어떤 뭐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또 뭐 그저 있겠고요. 또 어떻게 말하면 불안감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좀 그래도 경호를 차려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은 북한에는 아직도 그 아직도는 아니고요.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북한에는 이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발표가 진실이기를 바라고요. 북한의 발표는 조금 이렇게 그 믿지 못할 그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진실이기를 바라고 또 끝까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북한에 그 이 코로나19가 발생한다면은 그 약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참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끝까지 얻기를 바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북한이 좀 이렇게 경우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또 이 북한 주민들의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월 5일인데 북한의 기념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농업근로자절이라고 1946년 3월 5일 그러니까 해방된 구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방 바로 그 이듬해 3월 5일인데 북한이 토지개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경자유전 그 경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그런 표를 내걸고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지주들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뺏어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북한이 이거 아주 선전을 굉장히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 1946년 2월경부터 그때 이제 북한의 정로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바른길. 그것이 이제 그해 가을에 노동신문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거 보면 그냥 토지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그때 북한이 쓴 이 선전 포스터 사진이 있는데요. 보세요. 토지는 농민의 것. 그리고 그 농민의 태도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이 토지 개혁은 사실은 이 북한의 사회를 이 사회 질서, 사회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때로는 뭐 이런 설명보다 이 소설이 그때 일들을 갖다가 잘 알려주기도 하는데 황순원 선생이 오래전에 쓴 카인의 후예라는 장편이 있습니다.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카인은 그 성경에 나오는 가인입니다. 그것이나 황석영 선생이 쓴 손님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신천 사건 그걸 소재로 한 건데 그걸 보면은 아 이것이 아주 그냥 이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은 그런 그 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한의 토지 개혁은 바로 오늘 일어난 이 토지 개혁은 오늘 실시된 이 토지 개혁은 교회의 순환이 본격화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때 종교기관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정보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몰수했어요. 교회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는데 적었는데 이 교인들 가운데 중소지주들이 있었습니다.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도 추방을 했습니다. 교회의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굉장히 어떤 그 교회 분열을 조장을 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김일성이 담화를 발표하기를 교회 장로 치고 악질 주주가 아닌 사람은 없다. 뭐 널리 알려진 그런 담화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월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 동포들의 월남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6.25 때 피난민, 뭐 그 다음에 이제 귀순, 지금 탈북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남하기 시작했어요. 그 월남인들 가운데는 이 교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교회가 해방 직후부터 이 공산 정권하고 마찰을 빚기 시작했는데 1946년 3월 1일 교회가 아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거 감사하자 그러면서 이제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공산 정권이 안 돼 그러지 마 그러고서 교회 지도자들 한 60여 명을 미리 잡아가뒀어요. 그래도 장대현 교회 한 5천여 명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3.1절을 감사하는 해방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또 뭐 공산 정권에 반대하는 그 반탁 뭐 이런 그 순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장 병력이 난입해가지고 아주 뭐 그냥 큰 그냥 어려움을 줬는데 그래도 그냥 교인들이 나와서 시가 행진을 하고 그 3.1절 그 예배 방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토지개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첫 번째 선거를 실시하는데 11월 3일 주일에 그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교회가 그걸 반대했죠. 주일에는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그게 또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서 그 아주 교회 순환이 본격화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뭐 이 국유 재산 중요 재산 중요 산업 국유화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교회 그 선교부의 재산 그 곳곳마다 그 미션 스테이션 그 선교부사들 또 선교사들이 지금 학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제 몰수당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학교가 둘이 있었죠. 장로교 평양신학교 감리교 성화신학교 둘을 갖다가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강제 합병시켰다가 폐쇄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1950년부터는 교회의 진공상태 암흑상태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월 5일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농업근로자절 이 뭐 토지개혁 뭐 그건데 사실 교회로서는 순환이 본격화된 날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북한 교회에 지금까지 기어지고 있는 그 순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순절이죠. 사순절에서는 이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의 스토리나 여기 이 강대상포 보라색을 씁니다. 그걸 예전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요. 이 교회에서 이 보라색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순환, 그 다음에 참회, 그 다음에 준비.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우리가 처음에 경건하지 못했던 걸 참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 교회의 순환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통일선교에 게을렀던 것,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던 것, 북한 교회의 순환을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참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 북한 복음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3월 5일 뭐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그 확인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농업 근로자절 이렇게 되는데 내막적으로는 교회의 순환이 본격화된 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이 북한 그 교회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